세상에서 가장 느린 물고기인 해마는 아주 특이한 번식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암컷이 아닌 수컷이 복부의 주머니에서 9일에서 45일 동안 알을 품고 있다가 새끼가 완전히 성장할 때쯤 수컷이 직접 새끼를 낳는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인 동물들과 반대로 해마는 짝짓기 때 수컷의 주머니의 구멍을 통해 암컷이 난모세포를 삽입하고 알을 전달하는 식으로 수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수컷 해마는 평균 100마리에서 100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다고 하며 대부분의 암컷 해마는 2주에서 4주간의 임신 기간 내내 아침 인사를 위해 수컷 해마를 매일같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또한 이 작은 물고기인 해마도 한번 정해진 짝과는 거의 평생 떨어지지 않으며 번식기마다 서로를 찾는다고 합니다.